아 맞다 얘들아 LED 캐리어 왔거든. 한번 뜯어볼까 이거? LED 캐리어 100만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케이스부터 뜯으면 되고, 이렇게 보면은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캐리어. 자 그 다음 캐리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LED 캐리어인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LED예요. LED 여러분들, 이게 LED를 하려면 일단 이거를 뽑아야 돼. LED 스위치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LED 하려면 보조 배터리 써야 되거든요. 이게 선이 있어요. 이 선 보이시죠? 이거를 뽑아서 여기 안에 지퍼에다 넣어야 돼. 그래야지 LED가 작동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보조배터리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보조배터리를 뽑아서. 와, 씨, 뭐야. 야, 씨. 존나 이쁘다. 잠깐만. 이거 불 꺼야 돼. 딱 불을 끄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터치로 꾹 누르면 불이 켜져요. 보이시나요? 캐리어입니다 이게 바로. 이야 시브레이커 끝났다 이거. 와 엄마 케이프레이크. 이걸 또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단 초록색에서 이거는 이제 색깔이 점점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색깔이 바뀌고 그 다음 또 버튼 하나 더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요 형들? 잘 보이나? 아 이게 화면에 잘 안 담기네. 이게 지금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LED가 이게 안에서 막 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물결로 막 바뀌고 있어요. 키보드처럼 이게 키보드가 막 이렇게 바뀌듯이 이런 것처럼 바뀌어. 저것도 안에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딱 저희 밖에서 딱 끌고 나와볼게. 봐봐. 아 제주도 도착했다. 아 왜 이렇게 심심하냐. 오늘 뭐 할 거 없나. 어머 오빠 제주도 혼자 오셨어요? 바로 옵니다 여러분들. LED 캐리어 인싸템. 캐리어에 LED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 최초 LED 키코 캐리어에서 이번에 제작했습니다. 가격은 99만원. 끝내줍니다. 뒤에도 LED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밤에 여러분들 위험해요. 차가 저기 사람이 지나간다 조심할 수 있어. 이게 방어용으로도 돼. 방어용으로 형들 밤에 이렇게 LED를 켜고 걸어가봐. 그럼 저 사람 뭐 저기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조심하게 돼요. 네? 운전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조심하게 된단 말이야. 맞아 틀려? 이야 끝나버렸어. 지금 끙끙이도 여러분들 보세요. 끙끙이 신기해갖고 지금 왔어요. 끙끙이도 신기해갖고 왔어 지금. 보여 형들? LED가 신기해가지고 지금 끙끙이도 지금 바로 와버렸어. 뭐하냐? 자 LED 캐리어 사용 방법입니다. 보조배터리 장착 방법은 캐리어 내부 주머니에 포트에 보조배터리를 장착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장착을 하고 주머니에다 그대로 넣어뿌리면 돼. 오케이? 그리고 LED 온 오프 기능은 살짝만 꾹 3초 이상을 눌러주면 이렇게 LED가 켜진대요. 그리고 3초 이상 또 꾹 눌러주면 꺼지고. 그렇죠. 그리고 변경 같은 경우에는 LED를 3초 꾹 눌러갖고 킨 다음에 한번 버튼 터치 꾹꾹꾹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패턴이. 오케이? 우와 이쁘다. 그렇지. 내가 아까 불을 껐을 때 이거를 보여주려 했는데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색깔이. 카메라 이 캠이 구닥다리라서 캠에 잘 안 잡히더라고.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LED가 캐리어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와. 보는 모습이 이거야 형들. 형들이 보는 모습이 이건 거야. 우와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 우와 신기해. 야 캐리어에 LED 있는 거 신기하지? 네 진짜 신기해요. 최초다 이거. 아무튼 LED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이쁘네요.